예전에 제가 베토벤 바이러스라는 이제 드라마를 해서 정말 나쁘지 않았는데 그 드라마권에서 있으니까 잘하니까 공부니까 방송사 시험 쳐서 드라마라는 파트가 있는 거 한번 해볼까? 나머지 4명을 2천만 원 나눠가자 되니까 두 번째 세컨이라고 하는 유튜브는 본인이 1천만 원을 갖고 나머지 친구들한테 1천만 원을 하고 아주 유명한 드라마 작가세요. 그 너무너무 잘 쓰시고 따뜻한 가족간의 이야기나 인간간의 이야기를 주시고 이걸 통해서 다시 허벅지로 가고 이렇게 하고 심장을 멎게 한 상태에서 심장을 수술을 하고 한 8시간에서 10시간이 된 지난 이후에 심장을 다시 뛰게 해요. 칠판지우개처럼 생긴 거 말고 수저처럼 생긴 디피브릴레이터라고 조그만 게 있거든요. 주제하고 그렇게 쓰고 수정하고 1년을 작업을 했는데 도저히 이게 드라마가 시킬 수 있을 정도의 원하는 퀄리티가 나오지 않아서 포기를 하게 됐고요. 응급의학과 당직들이나 응급의학과 의사들이랑 같이 밤을 새고 잠깐 촉장 자고 이렇게 석 달 동안 취재를 하면서 의학 드라마 소재들이나 이제 여러 가지 아이템들을 잡고 이랬었거든요. 메가콜론이라는 질병이 있어요. 대장이 비대해지는 질병인데 이 질병은 걸렸다 확진을 받으면 최장암 비슷하게 5% 이하예요. 살 수 있을 확률이 굉장히 여기서도 제가 봤을 때 건강한 그 핑크빛의 심장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한 10명도 잘 안 될 것 같은데 20대라서 모르겠지만 지방이 되게 많이 붙어있어요. 심장이 고등학생은 한약을 잘못 먹었다는데 이틀 만에 간이 녹아버리더라고요. 와, 그걸 48시간 안에 사람이 죽어가는 거, 그것도 17살밖에 안 된 고1자 유학생 죽는 걸 지켜보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고, 갑자기 장어 한 마리가 팍 나오는 거예요. 살아있는 것도. 장어 뭔지 아시죠? 시커먼 부분이. 이 노인네가 할아버지가 약간 좀 이상을 쓸 수도 있겠지만, 그 중에는 제가 봐도 의사로서 자질이 부족한 사람이거나 인간적으로나 의사로서 아픈 그런 의사도 있는데 대다수의 의사들